80페이지, 예. 전멸 회로에, 예, 자기유지 회로를 한번 다시, 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전멸 회로입니다. 예, 동작을 한번, 예, 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했고요. 모니터링. 피규어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계속 온오프가 반복됐죠. 근데 지금 제 손이 어떻습니까? 네. 여기에 묶여 있죠. 안 묶여 있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 피규어 상태를 계속 온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BM1을 계속 온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자기 유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기 유지 회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하시려면 항상 모니터링 모드에서 쓰기 모드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띄우고, 자, 비접점 자기 유지를 만드는 거죠? BB 2번. 그 다음에 뭐야? A 접점, 어떻습니까? 예. BM1, 유지 회로. 얘가 OR로 걸리면 유지가 되죠, 그죠? 예. 그 상태에서, 이렇게 OR로 묶어주시면,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PBM 눌릴 때 BM1이, ON이 계속 유지되겠죠, 그죠? 유지됩니다. BM1이 유지되니까 PB2를 눌러서 BM1을 오프 시키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램프1이 동작되겠죠. 라이팅 해보겠습니다. 모니터링 상태로 놓고 PBM 버튼 눌리겠습니다. 제가 손안 들리고 있어도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편안해졌습니다. 자기 유지 회로를 하나 넣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끄고 싶으시면 PB2를 누르시면 이렇게 꺼집니다. 자기 유지 회로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느낌이 오십니까? 오시나요? 요 느낌, 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로를 경험해보고 아주 사소한 회로라도 많은 회로를 경험해보고 느낌을 가지시다 보면 그 느낌이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익혀지고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